한 남성이 차에서 옷을 꺼내 먼지를 턴 후 옆 차량으로 건네줍니다. 금은방을 턴 일당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갈아입을 옷을 주고받는 장면입니다. 21살 신모 씨 등 일당 4명은 범행 하루 만에 모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서너 차례 사전 납사에 나서 대상 금은방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금은방, 특정 금은방을 틀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? 쇼트가 거기 남기려고 했으니까. 이들은 또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금은방 터리를 모방했고 47초 만에 범행을 끝낸 이유도 경비업체의 출동 시간을 미리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범행 수법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지능적이어서 어떻게 했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토탈 검색 시스템에서 그런 것을 많이 동영상이나 그런 수법 같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그러고 이야기했습니다.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금은방을 턴 두 명은 1km나 달려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. 이들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금은방에서 2km 떨어진 이곳까지 온 뒤 미리 준비해둔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. 치밀하게 준비된 이들의 범행은 지인의 제보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.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